스하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 메이커 천유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았던 것을 같이 문제를 보면서 해설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정리노트 파일도 같이 배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노트 파일이 강의를 텍스트로 제가 옮겨놓을 예정입니다. 제가 제 앞에 이렇게 정리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노트를 보면서 따로 본인이 틀렸던 문제만 짚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영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좀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강의를 다 들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체크 하듯이 1번 문항이 내가 이해가 안 됐다. 27번 문항이 이해가 안 됐다. 아, 킬러 문제였던 29번 문제만 보면 되겠다. 이렇게 좀 골라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만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아니니까요. 스페인어만 시험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것만 보면 되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바로 해설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매번 재탕이 되는 유형이야. 그래서 딱 보자마자 선생님이 항상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21년에 나왔던 거, 2020년도에 나왔던 거, 2019년에 나왔던 거, 이게 너무 똑같은 유형이라서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사실 답을 찍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대부분 1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살짝 이거 워밍업 문제라고 항상 생각하고 워밍업 하듯이 문제를 풀곤 하죠.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오답률이 더 낮죠. 1번이 A가 그럽니다. ¿Cuál es tu color preferido? 선생님이 정리노트에 다 지문 해석지까지 다 넣어놨기 때문에 지문 해석은 선생님 다 중요한 부분만 하고 넘어갈게요. 너가 선호한 색깔은 뭐니? Rojo. Rojo는 딱 봐도 red. Rojo죠.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빨강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야. 그래서 강세의 위치를 물을 때는 선생님이 또 정리노트에 적어놨습니다. 강세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된다? 1번. 모음으로 끝나거나 자음 N와 S로 끝나는 단어는 뒤에서 앞에 붙는다. 그리고 N와 S를 제외한 자음으로 끝난 단어는 마지막 음절에 붙는다. 선생님이 지금 가르쳤던 단어 mujer 같은 경우는 N와 S가 아닌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음절 mujer에 붙죠. 1번부터 지금 난리 났죠. 그래서 우리 밑줄 친 게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1번 그룹이겠네요. N와 S로 끝나는 단어가 있나요? 바로 보이네요. 5번이 답이겠네요.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다. 요거는 워밍업 문제. 자, 2번 갈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철자 문제인데 철자 문제를 은근히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살짝 좀 들어. 근데 철자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요거 보자마자 또 살짝 헷갈렸던 게 요런 비슷한 문제가 한 2년, 3년 전에 한 번 또 나오고 그 뒤로 2, 3년 전에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이런 말 하면 출제해 주신 선생님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이걸 낼 게 사실 많이 없어요. 철자가 비슷한 거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철자 이런 거 있잖아. 뭐 에세와 세 이런 거 있지. 요거를 헷갈리는지 안 헷갈리는지 요거를 많이 출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 세 발음 중이랑 세따 발음이랑 또 헷갈린단 말이야. 그리고 또 에키스랑 요 발음을 다 많이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에서.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거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정답, 비슷한 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라 땡땡땡 에스타리카 맛있었습니다. 무엇이? 딱 보자마자 이거 세가 들어가야겠죠. 그 방은 어떻다? 더러웠다. 수시아는 세가 들어가죠. 그리고 땡거 우나 따라다 꼰 덴티스타. 덴티스타가 우리 치과의사죠. 덴티스타 말 들어도 소름이 끼쳐요. 치과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덴티스타랑 시타. 시타가 여기 선생님 정리노트에 약속 일정 상담.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보러 갈 때 덴고 우나 시타 꼰라 독도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데네르 시타. 그래서 어떤 상담이란 뜻도 씁니다. 그래서 답은 셉니다. 요것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기본 어휘가 많이 출제가 된다고 제가 스스메 3단계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이 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유념을 하고 어휘를 사실을 외워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철자 문제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한번 바로 갈게요. 한번 1점짜리다. 야, 이거는 딱 보자마자 이거 정말 이거 내주신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이거 사실 읽을 필요도 없다. 이거 딱 보자마자 마리아야 te puedo 너한테 해도 될까? pedir, ask, 요청해도 될까? 어떤 하나의 무엇이? 자, 1번 아비소. 아비소는 뭐예요? 연락이죠. 연락. 브라소는
브라소는 이거 내 이건데 팔 브라소 아브라소 하면 그래서 포옹이죠. 브라소와 브라소를 껴안으니까 브라소 포옹. 깜포 깜포는 뭐 그 캠프죠. 영어에서 캠프. 그리고 시골이란 뜻도 있고 필드란 뜻도 있어요. 4번 favor 영어에서 우리 favor 이런 거 있죠. Can I ask your favor? 비슷하게 생겼죠. 자 favor가 답입니다. favor. grado는 grade죠. 뭐 1학년, 2학년 할 때도 그리고 온도의 그라도 그 똑같은 그라도니까 답은 딱 4번 딱 찍고 넘어가야지.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 대포에도 빼디르는 favor. 그래서 favor가 우리 por favor 할 때 그 favor죠. 부탁할게요. 그래서 부탁이란 뜻이 있어요. 부탁. 됐죠?